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섰을 때 유대인들이 강하게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함께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곳이 루스드라라는 지역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 전설이 있었는데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 두 신이 존재했는데 이 두 신이 그 마을을 세워서 다 신으로 있다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마을로 내려갔더니 빌레몬 부부 두 사람만 그 신을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니까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 마을을 심판해버렸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도 살고 있다라는 전설이 쫙 내려서 사람들이 그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조상들이 이 두 신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두 신이 곧 이 땅에 다시 온다라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에 등장한 두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밤 두 사람이 딱 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앉은뱅이가 가만히 앉아있다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강한 감동을 받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분이 얼마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를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니까 한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을 바울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감동과 믿음이 싹트면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큰 소리를 외치기를 내 발로 일어나라 그랬거든. 복음을 전하다가 내 발로 일어나라 했더니 이 앉아서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의 마음속에 큰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뛸 수 있도록 걸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믿음과 믿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확신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증거하게 될 때 믿음을 가진 자가 아멘으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야,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두 신이 바울과 바나바의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신 그토록 기다렸던 신들이 내려왔으니 이번에 그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 마을이 멸망할 수 있다라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대를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멘. 아멘. 얼마나 마을이 놀랐는지 신전을 섬기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움직여왔습니다. 그리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대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마을에 두 신이 왔다라는 소문으로 그 마을을 들썩들썩거리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으면서 우리 안에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거나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를 막 섬기려고 해요. 내게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나를 우상화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못 이긴 척 하면서 제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들의 숭배를 느끼고 감사하고 감동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전혀 틀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우상화를 시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면 으쓱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알아주고 또 알아주면 내가 마치 무엇인가를 된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악한 본성,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전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그들은 철저히 자기 우상화를 거절했습니다. 14절의 말씀 보실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두 사람이 옷을 찢고 그랬어요. 단호하게 그 일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철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의 원칙 때문에 옷을 찢는 그리고 소리를 질러 무리들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기적을 이룬다든지 업적을 이룬다든지 헌신을 많이 한다든지 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예배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때 우리를 보고 박수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송할 때에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내가 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많은 큰 일을 이루고 많은 사람이 주목할 때 처음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신앙의 원칙,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고 영적인 사람으로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숭배를 받으려는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문득문득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너무너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주목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지는 영광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 우리가 옷을 찢어버리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결코 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그 돌릴 영광을 내가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점검하면서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무리들이 탁 모여가지고
경배하려 하고 기뻐하고 막 신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자기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같이 타고난 악한 마음을 가진 자이고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죄 많이 짓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주목을 하나님께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리고자 함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결코 나를 숭배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도 내게 돌아오는 주목, 나를 느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겨우 뜯어 말린 거예요. 제발 나는 사람이니 내게 경배하지 마세요. 내게 박수하지 마세요. 내게 축복을 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선교하는데 성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주목했다면 선교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께로 주목하도록 백성들을 자꾸 하나님께로 주목하도록 만들고 나니까 드디어 선교가 성공하는 일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는요, 성공하고 뛰어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오늘 그들도 동시에 성공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을 딱 말려서 성결을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도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머물러 있거나 그 고난을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19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비시디아 안디오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까지 유대인들이 결집을 했어요. 힘을 모았습니다. 힘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바울에게 제사하랬던 무리들을 향하여 충동했습니다. 저 사람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시 온 성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충동하니까 숭배를 하려고 했던 무리들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힘든지를 아십니까? 예고치 않고 예고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질병이 올 때에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셔서 3개월 후에 큰 질병이 있으니 대비하라. 이렇게 하면 좀 대비하려고 준비라도 해보겠는데, 아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한 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밀듯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사할 정도로 그의 인기가 너무너무 높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순간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어려움의 고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바깥으로 그 시체를 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바울과 바울을 향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아야겠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만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사는 무리를 향하여 내게 제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잘 증거했던 바울이 고난을 만났으면 에이, 이제 그만해.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만해 라고 포기할 만한데 바울은 도베라는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몸이 조금 성해지니까 바로 더베라는 지역에서 바로 밑이 다소 자신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좀 쉬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었던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통해서 자신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선교 여정을 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아, 고난 싫다. 아, 어려움 싫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그리 성장 안 합니다. 내 가정에 좋은 일만 있고 기쁜 일이 있으면 믿음이 성장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만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기를 결정하는 사람에게 성숙한 믿음과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왔던 길로 돌아가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 이제 그만 복음을 전하겠어, 나는 이제 안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편안한 길로 돌아갔다면 그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채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명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난주에 예비 작정을 하니까 어떤 분이 제게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전도할 힘이 안 나네요. 마음이 어수선해서 전도 못 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고난 중에 그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기억하며 전도의 사명, 열매 맺는 삶을 꿈꿔왔던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만나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동력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잘 되는 일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공관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내게만 귓속말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부도 난다, 도망쳐라, 내게만 딱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를 알려주면 우리가 최선을 안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살라, 찬양하며 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공고한 날이 오면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못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사명은 어떤 것일까요?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을 주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열매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열매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랑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증거 후에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위하여 새 생명 큰 잔치를 위한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 이 열매를 위해서 2019년 한 해를, 하반기를 새롭게 세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